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 올린 대로 제가 전분을 비교한 튀김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튀김에 쓰이는 전분들은 보통 이렇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전분, 이렇게 보통 세 종류의 전분을 쓰는데요. 각각의 전분마다 튀김을 했을 때 특징이 다르긴 해요. 감자 전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바삭한 식감에 식었을 때 약간 좀 더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고, 고구마 전분은 바삭함은 비슷할지 몰라도 식었을 때 좀 더 물렁거린다고 해요. 하지만 옥수수 전분은 식었을 때 좀 더 딱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실험해 본 게 아니고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요리 사이트나 그런 데를 보고 나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같은 양의 반죽을 해서 같은 고기에 같은 온도의 기름에 튀김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져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전분 튀김을 비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튀김이 맛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튀김의 3단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첫 번째 단계는 수분 증발 단계인데, 튀김옷은 다공질 구조, 즉 구멍이 많은 구조입니다. 튀김 반죽 안에 있던 수분이 뜨거운 기름을 만나 기체로 달아나게 되고 튀김옷에 기공이 생기며, 이로 인해 식품 내부의 수분이 식품 표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형성된 식품 표면의 수증기면은 고온의 기름 온도에서 식품을 타지 않게 보호하며 기름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일부의 기름은 이 수분이 달아나는 기공을 통하여 흡수됩니다. 기공이라 불리는 공기구멍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튀김의 식감이 바삭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튀김열에 의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식품 표면에 갈색이 되며 수분이 달아나는 기공이 커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식재료에 열을 가하면 탄수화물을 분해되어 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당류와 아미노산이 여러 반응을 걸쳐 다양한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둘 다 있는 대부분의 튀김이 맛이 술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품의 내부가 익는 단계입니다. 튀김옷에 막혔던 열이 내부로 전달되어 재료들이 익게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번외로 튀김을 식힌 뒤 한 번 더 튀겨주는 이유는 내부를 더 익혀주고, 튀겼을 때 식재료 내부에서 나오는 수분과 기공을 통해 흡수된 기름을 더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튀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의 주제인 전분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분은 50g으로 동일하게 계량하였고, 물은 90ml 정도를 넣고 섞어주었습니다. 전분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흡수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솔직히 굳이 안 맞춰 주셔도 됩니다. 물과 전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면 필요없는 물이 분리가 되고, 그 물을 버려주면 전분 반죽은 완성됩니다. 이 전분 반죽이 저희가 그냥 물전분, 침전 전분이라고 불리는 반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간을 한 같은 무게의 등심에 반죽을 하여 180도 기름에서 1분 30초 튀겨주고, 건진 뒤 1분간 식힌 후 190도 기름에서 1분 더 튀기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튀긴 다음에 한꺼번에 비교하려고 했는데, 튀김의 본질은 역시 갓 튀겼을 때 먹는 게 가장 바삭하잖아요.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튀긴 후좀 식히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반죽을 입혀서, 전분 반죽을 입혀서 고기를 이렇게 튀겨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탕수육이라고 불리는 튀김의 조리법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전분은 물에 개고, 전분을 침전물을, 이제 전분을 물에 개고, 위에 떠오른 물을 버린 뒤 남아있는 전분, 물전분으로만 반죽을 해서 만든 게 이와 같은 탕수육이죠. 뭐, 색으로만 봐도 충분히 티가 나는 게, 감자 전분을 이용한 탕수육이 좀더 하얗죠? 저희가 꿔바로우를 만들 때 감자 전분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상 찍을 때 찹쌀가루와 전분을 섞어서 꿔바로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실제 오리지널 꿔바로우는 찹쌀가루가 아닌 감자 전분으로만 만든 걸 꿔바로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옛날에는 공부가 약간 부족해서 그렇게 찍었는데, 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이렇게 색이 많이 다릅니다. 뭐, 일반 중식집에서 그냥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구마랑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 전분이 다른 두 전분보다 비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먹었을 때 솔직히 바삭함은 가장 좋았던 거는 고구마 전분이었어요. 옥수수 전분은 약간 딱딱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 옥수수 전분은 약간 딱딱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고구마 전분은 적당했고, 감자 전분은 약간 바삭함이 모자랐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제가 튀기고 나한 10분 정도 후인데요. 10분 정도 후에 튀김을 먹었을 때 바삭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10분을 기다린 뒤한번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먹어봤다시피 지금 식었을 때는 옥수수 전분이 가장 바삭합니다. 딱딱함이 커서 좀 바삭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시켜봤을 때, 먹었을 때. 솔직히 튀기고 난 후에 한 10분 이상 지난 튀김의 맛은 솔직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튀김은 어쩔 수 없이 튀긴 후 바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적당한 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한테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중식집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도 고구마와 옥수수 전분을 섞어 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감자나 옥수수, 뭐 고구마 감자를 섞는 곳도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그 가격, 재료의 가격상 솔직히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깐풍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분물을 넣지 않고 농도를 안 잡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물 같은 걸 싫으시면은, 물 같은 게 싫으시면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먹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집에 얼음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